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9강, 스마트폰 몬스터 펜터치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몬스터 캐릭터를 펜터치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역시 플러스펜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추가적인 땀 종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터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캐릭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그 다음에 응용, 이런 식으로 1번, 2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펜터치를 할때 항상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손가락을 최대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른, 약간 효율적으로 펜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다가 자, 손가락이 더 이상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살짝 돌리고, 뭐, 요런 방식으로요. 외곽선부터 먼저 펜터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곽선, 안쪽에 들어가는 선을 펜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펜터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손을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펜터치를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내각선과 외각선의 차이를 주는 것이 펜터치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옵션인데요. 일단은 어떤 물체마다 이제 각각의 외곽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고요.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가만히 내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정면을 보고 있으면 얼굴의 전체적인 외곽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을 살짝 숙이면 뭐 약간 확실하게 얼굴을 들어 올리거나 하면은 목이 보이면서 외곽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얼굴의 외곽이 조금 달라져요. 목이랑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내각이고 어떤 부분이 외곽인지, 이런 것들. 자,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외곽선은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 약간 지금 기울인 상태에서 펜터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시면서, 여기는 아래쪽에 이렇게 좀 펜터치를 안 했는데, 뭐 하여튼 외곽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빠지지 말고요. 자, 이렇게 외곽 이렇게 쭉 긋고, 자,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시면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넓게 펜터치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외곽 부분, 그 다음에 외곽, 이렇게 손을 조금 움직이시면서 약간 더 외곽,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 부분에 발에 걸려서 외곽. 자, 근데 이렇게 좀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은요, 좀 너무 외곽선 처리를 해주면은 좀 다리가 너무 분리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연결해서, 공간을 연결을 해서 펜터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는데요. 그 동그라미는 이렇게 연결해서, 발이랑 연결해서 동그라미가 될수 있도록 안쪽에 있는 발가락까지 겸해서 펜터치를 했는데요. 안쪽에 있는 발가락은 내각선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좀 얇게 펜터치를 진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얇게. 얇게 펜터치를 한다는 건 종이의 요 끝에 있는 심 부분이 조금 덜 눌려져 있다라는 듯한 느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다리 부분, 이렇게 펜터치를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곽선이 전부 다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번에는 내각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각선은 요런 다리 부분이 이렇게 살짝 연하게, 굉장히 약하게 선이 그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각선을 그려 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선은 최대한 얇게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검정색이라서 연하게는 안 되니까요. 얇게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종이에서 요 펜의 촉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펜터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자, 날파리들이 조금씩 있네요. 자, 하여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금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귀는 뭐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몸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귀는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안쪽 부분에 요 화면을 나눠 주는 부분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요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번에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 번 나누어 그리더라도 한 번에 그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연결돼서 그리는 것처럼 자,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만 펜터치가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머리띠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띠 부분. 자, 스케치를 할 때랑 거의 느낌이 동일한 느낌이에요. 자, 연한 선을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연필에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드로잉을 하잖아요. 연한 선을. 근데 약한 선을 쓸 때는요. 연한 선을 그릴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펜터치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는 동그랗게 자, 눈동자를 그냥 완전히 새까맣게 색칠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웃고 있는 입. 자,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역시 약간 세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연한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선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을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PM은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PM 쓰고요. 안에 있는 숫자 안에 있는 이렇게 외곽선, 숫자의 외곽선을 얇은 선으로, 연한 선이라기보다는 얇은 선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드로잉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시면서요. 어떤 두께감이 최대한 유지가 되면서 이제 드로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드로잉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두께감이 막 컴퓨터로 한 것처럼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만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외곽 부분을 펜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시면서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시면서요. 자, 갔다가 안으로 내려갔다가 자, 손가락을 움직일 때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요 손바닥 전체가 이렇게 새끼손가락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꽉 누르지는 마시고요. 손바닥을 꽉 이렇게 눌러버리면 오히려 손이 긴장을 해서 펜터치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당하게 아 얘가 종이를 약간 누르고 있구나라는 듯한 느낌으로만 이렇게 살짝 얹어 놓은 상태에서 약간만 힘을 주는 정도. 자, 그 정도로만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얇은 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캐릭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꼬리 쪽에 안 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곽에 해당하는 안쪽에 구분된 선부터 먼저 이런 식으로 선을 먼저 살짝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각 쪽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이렇게 살짝 끊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요 아래쪽에 내각에 해당하는 외곽 쪽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두껍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각선 안쪽 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얇게 그려주시고요. 자, 두껍고 얇고의 차이에 따라서 자, 요 어떤 캐릭터의 두께감, 어떤 덩어리 자체의 두께감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각선과 외곽선이 두께가 차이가 나니까 확실하게, 아, 이거는 안쪽에 그려진, 뭐, 하여튼 안쪽에 있는 물체와 바깥쪽에 있는 물체가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어떤 캐릭터의 드로잉이 아니라 말풍선이 되겠죠? 말풍선은 언제나 항상 캐릭터보다 배경보다 모든 이미지보다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말풍선을 쭉 동그랗게 그리고요. 만약에 이거 한 번에 못 그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번 끊어서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한 번에 그린 것처럼 깔끔하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외곽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뭐, 요, 오른, 왼쪽 손은요, 뭐, 왼쪽 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손은요, 이렇게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상에 딱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항상, 반대쪽 손으로 살짝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렇게, 두껍게, 약간 두껍게. 그리고 여기에서 자, 계속적으로 이제 외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제가 핀터치를 하고 있는 손가락의 모양을 한번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시면은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거의 정해진 위치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손가락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드로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드로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스케치도 한 번에 드로잉을 하게 되고 펜터치도 한 번에 드로잉을 하게 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는 스케치나 펜터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여기도 한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끊어지는 부분 더 이상 선을 못 움직이겠다 싶은 부분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끊고 다시 선의 위치를 바꿔서 혹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펜터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한 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그리시면 좋고요. 이렇게 한 번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손가락을 억지로라도 조금씩 더 움직여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것도 한 방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쭉 가는데 보통이라면 한요 정도에서 멈추겠지만 억지로 더 진행을 해서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면 아이고 벌레 잡았는데 여기에 찍혀버렸어요. 하여튼 여름에는 벌레가 기생입니다. 자,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쭉 그리다가 못 움직이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쭉 가다가 자, 다시 한번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약에 선을 긋다가 쭉 가다가 더 이상 안 그어질 것 같아 하면은 손을 억지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어쨌든 처음에는 펜터치가 한 번에 진행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최대한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그려가는 길이를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도 꼬리도 마찬가지로, 자, 뭐 꼬리는 전부 다 외곽선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니까 꼬리 안쪽이랑 바깥쪽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돌려서 펜터치를 하기 편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외곽선. 자, 외곽선과 내각선의 기준은 그냥 바깥쪽에 선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바깥쪽에 배경이랑 선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외곽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곽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각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서 한번 내각선과 외곽선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긋는 건 외곽선입니다. 외곽선이니까 훨씬 강하게 그었죠. 자, 그리고 내각선 안에도 자, 이렇게 외곽선 안쪽에는 무조건 내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에 자 정확한 이렇게 공간 바깥쪽 면적은 이런 식으로 외곽선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외곽선이 될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안쪽에 붙어 있는 부분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얇은 선이나 아니면은 약간씩 떨어지는 선으로 이렇게 얇은 선이나 떨어지는 선으로 선을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떤 기계랑 붙어 있는 곳과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내각선과 외곽선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두께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붙어 있어 보이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얇은 선으로 펜터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붙어 있는 선 요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역시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내각선으로 분류가 되고 내각선으로 분류가 됐으면 얇은 선으로 펜터치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각선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한번 내각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귀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자, 약하게 긋는다는 건,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은 세게 그을 때는, 선을 강하게 그을 때는, 자, 이렇게 꽉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지금 꾹 눌렀다라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꾹 누르면은, 요 펜촉이 닳아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눕힌 상태에서 꽉 눌러서 조금 더, 두껍고 강한 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한 선을 그릴 때는, 자, 눕힌 상태에서도 연한 선을 그릴 수는 있어요. 힘을 다 빼면은 요런 식으로 연한 선이 나옵니다. 약한 선, 얇은 선. 자, 힘을 다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긋는 거죠. 그냥 종이랑 펜촉이랑 붙어 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펜터치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연한 선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연한 선이라 그러네요. 얇은 선이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약간, 누르지 않고 최대한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연한 상태로, 누르지 않은 상태로 드로잉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화면의 외곽 부분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의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각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로, 자, 이렇게 얇은 선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약간 좀 삐뚤빼뚤한 부분이 살짝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컬러 작업을 할때 우리 스캔을 받든 아니면 사진을 찍든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죠. 그 과정을 했을 때 컬러 칠하기 전에 여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삐뚤빼뚤하게 그려졌다고 해도 이거를 막 당장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우면은 그래도 조금 허용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작업을 완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 나눠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선을 긋는 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약간 좀 삐뚤빼뚤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도 좀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긴 선을 얇은 선으로 긴 선을 그릴 때에는 좀 힘을 뺀 상태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약간씩 좀 틀린 선을 그릴 때도 있을 거예요. 자, 두꺼운 선이랑은 조금 다르죠. 아니면은 이렇게 몇 번, 여러 번 나눠서 선을 긋는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되도록 선을 그을 때, 긴 선을 그을 때는요. 자, 손가락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긴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자,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좀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는 요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아래쪽으로 긴 선을 그릴 수가 있죠. 뭐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꾸불꾸불하네요. 그쵸? 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펜터치를 할 때는 자 여기서 한요 정도쯤에서 요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손가락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내민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내밀 수 있는 데까지 내민 상태에서 펜터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펜터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어도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요 화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팔 같은 경우는 화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물체의 외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얇게 시작해서 이렇게 두껍게 나갔다가 다시 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펜터치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얇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자,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자, 끝에 부분을 눌렀다가 다시 힘을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얇은 선으로 다시 끝나게. 대신에 두꺼운 선을 할 때는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두꺼운 선을 꾹 누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펜촉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약간 눕힌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길,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각선. 자, 손가락 두 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각선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눈이랑 입이랑 만들어 주면은 작업이 완료가 되겠네요. 입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아래쪽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자, 요렇게. 이거는 입 윗부분은 색칠을 하지 않고요. 눈 안쪽 부분만 이렇게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까만 색으로 그냥 점을 찍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눕힌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눌러가면서 색칠을 해주시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많이 색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자, 앱 같은 요 네모도 이렇게 뭐100% 완전히 맞아떨어지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사실은 요 모양이 뭐냐면요, 엄지손가락 모양이에요. 한번 그려보면, 아니, 뒤에 드로잉을 할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최고 우리 그로우튼 아카데미의 아이콘을 보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탁 들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자, 요 모양이 요 앱의 모양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여튼 너무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안쪽에 이거는 특수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약간 두껍게 처리를 해주셔도 내각선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역시 발가락 하나, 두 개, 발가락이 세개 정도 되도록 이렇게 드로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요 꾹도 어떻게 보면 의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효과 같은 게 나왔을 때 뭔가 뭐 효과음이라고 하죠. 효과음 막꽉 눌렀을 때꾹뭐 하여튼 꾹 누르는데 사실상 누르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의성어입니다. 이렇게 소리 안 나죠. 근데 이게 꾹 하고 소리를 뭐야 이렇게 뭔가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의성어라고 하는데요. 의성어는 그냥 어떤 폰트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써주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 만화에서도 보통 만화 작가들이 의성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의성어를 사용을 할때 폰트 자체로 의성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접 그려서 그림 같은 모양으로 의성어를 전달을 할때 뭔가 쾅 하는데 고딕체로 쾅 하는 거랑 직접 그려서 막 터지는 효과로 쾅 쓰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펜터치가 다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펜터치가 진행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펜터치가 진행이 다 됐으면 일단 안 마른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우개질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채질을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말랐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지우개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펜터칠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각선과 외곽선이에요. 내각선과 외곽선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실력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준비가 됐다. 뭐 어떻게 보면 쥐고 풀고 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은 퀄리티 있게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퀄리티 없게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푸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쥐임과 푸름이 항상 동시에 가야 됩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세게 그려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두껍게 그려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같이 존재를 했을 때 가장 예쁜 상태의 그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조금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쥐고 푸는 그림의 어떤 선의 강약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요 몬스터 캐릭터를 계속해서 다른 종류로 계속 반복을 해서 그릴 건데요. 이제 그 몬스터 캐릭터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펜터칠을 할때 내각선과 외곽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릴 테니까요. 이 강좌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쯤에는 여러분들도 내각선과 외곽선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펜터치가 전부 다 진행이 됐으면요. 이제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클립보드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해서 이 이미지를 디지털화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좌를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디지털화 시켜진
이미지 JPG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디지털 컬러 작업을 하기 직전 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뭐 하여튼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음 강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